이 뮤지컬 프로젝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 예, 찾아주셨던 관객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신 우리 많은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지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해운역의 정욱진 배우, 그다음에 오키역의 송나영 배우, 가네코역의 한보라 배우, 요시다역의 김지훈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김지훈 배우님부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이 안 된 것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더운 여름을 프로이와 함께해서 또 아주 즐거웠고요. 또 만날 거니까 우리는 또 다음번에 또 만납시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가네코와 아기위신역의 한보라 배우님 그리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짧을 것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배우로서 이렇게 좀 행복한 공연을 셋이서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좀 이게 다들 비슷한 얘기 많이 하는데 세 번째 하는 건데 지난번도 다 분명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져서 조금 신기하고요. 여러분 무사했을 때 저를 붙잡아주신 랑 회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과 이 공연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유독 강한 공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더 행복하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갈 수 있을까, 분장실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공연은 좀 또 특이하게 배우들끼리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데 회사랑도 참 사이가 좋고 스텝이랑도 사이가 좋고 대부분 뭔가 하나는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하나 어긋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참 오늘은 모든 스태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다 뭐 웃으면서 일해준 우리 모든 각각 부서의 모든 스태프분들과 정말 오늘 하우스팀 회사에서 소복 준 거 아닌데 저렇게 또 입고 함께 즐겨주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 공연을 결국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 있게 다음 시즌에도 전 무조건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연을 함께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키역의 송나영 배우님께서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보라 언니가 또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제 마음도 일단 닿다는 거. 일단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공연이고 항상 저희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도 안 힘들게 공연을 한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 뭔가 진짜 너무 재밌고 신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지 않게 너무 신나게 이번 시즌 했고요. 쓸쓸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멤버가 너무 사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 시즌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이 배우와 이 역할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너무 다 사랑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언니 오빠들 친구 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동안 잘 말 못했는데 너무 항상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우리 작품의 이제 힘인 것 같고 너무 이제 다치지 않고 다 잘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끝이라 조금 우울하고 좀 아쉽긴 한데 또 언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욱진 배우님, 해운역의 정욱진 배우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같이 함께하는 모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정말 너무 좋으시고 또 이제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하는 배우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각 작품에 한 분씩만 계셔도 정말 일당백에 웃음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들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저는 같이 볼 수 있어서 가끔 너무 웃기고 너무 그래서 너무 하는 내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 아까 노래 부르면서 또 생각한 게 정말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모여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 보면 그 저희 계단 꾸미고 이런 것들을 저희 배우들이 정말 사실은 다 이제 나가서 보시면 합판 같은 것도 우리 이제 무대 쓰고 남은 것들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다 저희가 하나하나 손수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도 아 이게 좀 너무 남아져 좀 같긴 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거라는데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저희 모든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마음을 써서 같이 공연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공연도 잘 무사히 끝나고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스코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또 저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로이는 또 멀지 않은 때에 또 돌아와서 또 다 같이 이 행복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락커니션 예능 회원님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우리 후진 회원님 혹시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직 막공은 아니신데 혹시라도 뭐 짧게나마 네. 아 역시 화끈하십니다. 네. 아 콜 저쪽에 누가 살고 있을까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진짜 행복하게 이 저택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쁜 우리 배우님들 모셔놨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카메라님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자, 우리 잠깐 우리 배우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한 곳에 잘 모여서 우리 맛보신 분들도 네. 자, 우선 정면부터 보실게요. 네.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 자, 감사했습니다. 네. 이거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자, 이제 왼쪽 보실게요. 네. 내일도 수고하십니다. 내일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내일도 오시는 분들 있죠? 네. 자, 이제 오른쪽이요. 아, 그렇죠. 네. 많은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지만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위에도 한번 봐주실게요. 네, 아유, 위에도.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에까지 꽉꽉 채워주시니까 진짜 저희가 너무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네. 게임 부재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아쉬우신가요? 어떻게 한 번 더 해요, 그럼? 한 10초만. 10초만 딱. 자, 해볼게. 뭘 한 번만. 갑자기 개소리를 제가 너무 아,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찍어주세요. 한번 하시려면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갑자기요? 네, 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참여 귀신 장군 귀신 오호. 전 이걸 좋아하거든요. 매니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토론 저팀에 누가 살고 있을까? 아직 끝이 아니죠? 네, 내일까지 이거 플러스 시어트에서 공연됩니다. 모두가 크로이 저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정부의 마지막 진짜 친하게 한번 인사할게요. 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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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